안녕하세요. 현재 이 커피 잔에 여지 초현실적인 커피 잔을 만드는 방법, 초현실적인 커피 잔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커피 잔에 커피가 있는데 커피 잔이 다른 동영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오늘은 만들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 이 초현실적인 이 동영상, 커피 잔 속의 동영상을 조금 더 관찰해 보세요. 이 커피 잔은 이 집바닥 속에서, 자, 이 커피 잔은 이런 동영상이 들어왔군요. 어떻게 보면 신기하고 어떻게 보면 간단한 것입니다. 자, 이런 커피잔을 만드는, 초현실적인 커피잔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키네마스터로 왔습니다. 키네마스터로 와서 커피잔 속에서 헤엄치는 모습을 연출해 보겠습니다. 자, 프로젝터를 여기 터치합니다. 프로젝터를 터치하고 그 다음에 16대 9로 하겠습니다. 16대 9로 터치하고 그 다음에 음악을 가져오기 위해서 요 음악을 지금 이제 하나 동영상을 하나 가져왔어요. 이게 요 아까 그 동영상입니다. 여기서 터치해서, 자, 여기서 음악 추출, 오디오 추출이라는 게 있죠. 오디오 추출, 이걸 터치하면은 이걸 툭 터치해서 아까, 그럼 여기 같이 음악 파일이 따로 빠집니다. 그래서 음악만 제가 가져오고 이것은 동영상은 없애버리겠어요. 툭 해서 없애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미디에서 제가 절개찾기에서 컵을 준비를 했습니다. 절개찾기 들어갑니다. 절개찾기 터치해서, 컵을 일단 먼저 가져와야 되겠죠. 컵을. 그러기 위해서 우선, 요 컵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터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컵도 하나, 두 개를 가져와서 한번 해보겠어요. 또 다른 컵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그리고 저장을 했습니다. 이같이. 자, 컵 두 개를 가져왔는데, 이 컵이 움직이면 안 되겠죠. 그리고 고정시키기 위해서 컵을 선택한 다음에, 이걸 컵을 선택을 한, 컵 파일을 선택한 다음에 타임라인에서 요걸 누릅니다. 요거. 요게 뭐냐면요. 터치하면 팬앤줌입니다. 팬앤줌. 그래서 이게 움직이지 않게 하려면 요 이골을 터치합니다. 이골 터치하고 화면에서 해서 늘려서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컵을 놓습니다. 네,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이 컵도 터치해서 컵을 선택하고 여기서 그 다음에 팬앤줌을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이것도 역시 이 꼴을 터치하고 이 꼴을 이걸 터치해서 고정을 시킵니다. 시작 위치와 끝 위치를 갖게 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화면에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보고 적당히 이렇게 크기를 조절합니다. 이렇게 손가락 두 개로 엄지와 검지로 멀리떠 오므렛떠 해서 크기를 조절합니다. 그리고 재정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런 상태입니다. 플레이 한번 시켜볼게요. 아까 가져온 동영상에서 음악만 뽑아냈어요. 자, 여기서 이 컵 속에 그 헤엄을 치는 그런 동영상을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레이어로 갑니다. 자, 여기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레이어를 터치해서 그 다음에 미디어를 터치합니다. 미디어를 터치합니다. 미디어 터치해서, 제가 즐겨찾기에 미리 등록해 놨습니다. 찾으려면 귀찮으니까, 찾으려면 영상이나 동영상이 너무 많아서 찾으려면 힘듭니다. 그래서 먼저, 자, 이 동영상, 헤엄치는 이 동영상을 터치해서 가져옵니다. 툭 터치해서 하단에 가져왔죠. 지금 이제 보세요. 화면을 보세요. 화면에 여기요. 네, 이렇게 헤엄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헤엄치는 내용. 이것을 컵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동영상이, 이게 이 헤엄치는 동영상 있죠? 이걸
타임라인에서 선택을 합니다. 툭 터치해서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테두리에 노란 선이 쳐지죠. 여기에서 세부 설정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크롭 있죠. 크롭을 터치합니다. 크롭을 툭 터치한 다음에 화면에서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조절점이 생겨요. 이렇게. 네 군데 조절점이 딱 생겨요. 이 조절점을 터치해서 적당히 자릅니다. 이렇게. 컵이 여기 뒤에 보이죠? 이 길이만큼 이렇게 적당히 잘라줘야 돼요. 이렇게. 이것도 역시 컵 이렇게 자르고, 그 다음에 위에서 이렇게 조금 자르고, 아래도 조금 잘라주는데, 지금 여성이, 지금 샘치는 사람이 위로 조금 올라가야 됐죠. 그래서 조금 위로 올립니다. 이렇게. 아래쪽에 올리고, 다시 크롭해서 아래쪽을 이렇게 잘라줍니다. 이렇게.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 마스크를 터치합니다. 마스크의 동그라미를 터치합니다. 이게. 마스크를 적용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툭 터치한 다음에, 자, 여기서 모양 있죠? 모양 이걸 터치합니다. 모양임을 터치해서, 원을 터치합니다. 이게. 모양을, 원을 선택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 있죠? 그 중에서 원을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화면에 보세요. 대충 비슷하죠? 이걸 딱 맞춰줘야 됩니다. 다시 또이 모양을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모양에서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온 다음에 여기 패드 있죠? 패드는 최대한 돼서 가장자리를 두리뭉실하게 주변과 화합되게 잘 조화를 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최대한 대로 이렇게 늘려줍니다. 50까지 왔어요. 50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50으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세요. 화면에서 적당히 조절점을 해서 꽉 맞춰줘야 돼요. 화면에서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맞춰줍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자, 그럼 프레시키 볼게요. 자, 이거 같이 합니다. 이거 같이 하고서 예, 필요 없는 것은 이렇게 잘라버리면 되겠죠. 예, 마지막에 예, 또 한번 하나만 더 해보겠어요. 이 컵에서, 자, 이 컵에서 이 수영하는 사람을 가져오겠습니다. 스위머, 수영가를 가져오겠습니다. 레이어로 갑니다. 레이어로 터치합니다. 그런 다음에 미디어로 갑니다. 미디어로 가서 그 다음에 제가 즐겨찾기에 등록해 놓은 이 수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즐겨찾기 터치해가지고 자 수영하는 그런 것은 어디서 구하느냐면은 픽사베이나 그 셔터스탁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런 앱에서 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파워디렉터를 통해서 픽사베이의 동영상을 구했습니다. 이게. 자 요거 있죠. 요 수영하는 사람이 여기 있어요. 요걸 툭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저 왔죠? 화면에 보세요. 왔죠? 여기서 오른쪽에서 위로 올려가지고 아까처럼 우리 크롭을 터치합니다. 크롭 터치하고 여기서 크롭을 터치한 상태에서 이렇게 크기를 줄여줍니다. 이렇게 다시요. 지금 뭘 잘못했네요. 자 여기서 이렇게 맞춰줍니다. 크롭에서 맞춰주고, 크기도 조금 이렇게 맞춰줍니다. 그리고, 이 마스크를 터치합니다. 마스크를 터치하고, 마스크 이걸 터치합니다. 그 다음에 모양을 터치합니다. 이게 모양을 터치합니다. 모양을 터치해서, 모양 중에서 원을 선택합니다. 원을 터치합니다. 그럼 화면을 보세요. 원이 되었죠? 그리고 다시 모양을 터치해서 빠져나갑니다. 모양에서 빠져나오고 다음에 패드는 예, 가능한 한 이렇게 예, 최대한대로 패드를 확대합니다. 이렇게 50에다 갖다 놓아요. 그럼 화면을 보세요. 비슷한데 조금 안 맞죠? 그래서 이걸 조금 여기에서 크롭을 이전 터치해가지고 빠져나가서 크기를 조금 이렇게 늘려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동시켜서
적당히 이렇게 맞춰줍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보세요. 프레이한 해볼게요. 자, 여기서 프레이 해보겠습니다. 프레이 하면은 이렇게 컵에서 사람이 마치 수영하는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컵을 어디서 구하느냐면요, 뭐 구글이나 온다음이나 네이버에서 구할 수 있고요, 픽사베이나 곳에 가면 이런 컵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도 역시 픽사베이에서 구할 수 있는데, 저는 이 픽사베이에 있는 것을 파워 디렉터를 통해서 픽사베이의 동영상을 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합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커피잔이 초현실적인 그런 커피잔이 됩니다. 이상 이 초현실적인 커피잔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